들어간 거예요? 오셨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주소 좀 넣을게요. 구태니? 구태 많이 해봤어요. 어, 신구선. 신구도. 그지? 방울부채를 드니까 들고 뛰고 그러는 게 보여. 네가 그러고 일을 했다는 거지. 신구시든 그 외에 어떤 구시든지 간에 이런 행사를 많이 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할머니 신당에 인연이 들어서 오늘 잠시 잠깐 들었다 하더라도 네가 궁금한 거 다 여쭙고 가라 그러신다.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다 그러셔 할머니가. 응? 속에서 이게 이런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 너 잠 자니? 어, 네 덕분에 내가 어저께 한숨도 못 잤다. 그 밤새도록 모래성만 쌓는 거야. 응?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네가 신굿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 신굿을 한 거니? 잘 알아보고 했어? 아니, 그냥. 응. 그냥 하라 그래서 했어? 아니. 사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람이 많고 가물이 센 거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너는 신을 모시고 할머니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네가 방울 부채를 들고 점을 볼 수가 없다 그러셔. 모신 것보다는 저 내려주시는 신엄마. 네.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만 했지. 기도했는데 답이 어디? 니들이 무슨 자식이도 하라 그래서 자식이도 하고 무슨 인식이도 하고 답이 어디? 절대로 안 온다 할머니가 볼 때는. 아무것도 너는 지금 통신이 되질 않고 있는 상태야. 어? 그러니까 깝깝하기가 이를 데가 없지. 신쿠타는 가정을, 니네 신쿠타는 니네가 뭐 그 가정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니들이 알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할머니가 볼 때는 니가 신쿠스를 해서 실을 내려 앉을 그런 저기가 없어. 니 입으로 터져 나오는 말들이 없어. 어? 너 누구 모셨다 그럴 거냐? 어? 그지? 너의 주장신이 뭔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어떤 신을 모셨는지도 모르고 너의 신구타는 그거를 할머니가 들여다보는 저거에서는 제대로 터지고 제대로 저희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해놓고는 신구만 하면 니들이 뭐 다 보이고 들리고 뭐 다 할 줄 안 되는 그건 그런 거는 사기거든. 있을 수 없어. 이름만 갖다가 다 자기들이 몫을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니들 인생을 이렇게 조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너무 많다는 얘기야. 방울부채를 드는 순간 너는 다 끝났어. 할머니가 방울부채를 흔들면서 어떻게 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거기 신선생님하고는 연락해? 안 해야 되는데. 응? 네. 끝났어. 네. 그래. 그 네 마음을 할머니가 알겠어. 왜냐면 밤새 한숨만 나오고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내가 그럴 일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할머니가?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오는 애기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 지기를 주시는 거거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한숨이 그렇게 나와. 어? 네가 그렇다는 소리지 않냐, 그지? 어? 그래도 법당은 안 모셨으니까, 아,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응? 근데 신굿을 하고 나서 네가 몸이 하나도 안 아프니? 가두고 요번에도 병원에 있다 나왔는데 병명이 없애고 다 검사하고 했는데도 그러면서 어디가 어떻게 신쿠했다는 소리를 하고 네가 어떻게 손님을 보낸 소리야. 손님도 못 봐. 지금 너 같은 애기들이 여기 앉아갖고 방울부채를 들고 손님을 본다면 사기성이 강한 애기들은 할 수 있어. 쇼를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할머니가 볼 때는 너는 사기도 못 쳐, 이놈아. 어? 그래 안 그래? 넌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것도 너는 못하는 놈이란 소리야. 응?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너무 할머니가 볼 때 너무 답답한데 이거를 어떻게 너 같은 애기한테 돈 또 들여가지고 퇴송시키고 하면서 네가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라고 답은 그거밖에 없거든. 퇴송을 시키면서 허기든 잡신이든 일단은 인간들이 불러들였기 때문에 네 몸에 감싸고 있단 말이야. 주위 왕래를 하면서 다 걷어내고 네 병사를 다 쳐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응? 너네 같은 애기들이 무슨 굿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너 표가 안 났잖아. 어디가 부러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이런 환자가 아니잖아 네가. 어? 정신적으로 그리고 들어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힘들고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네가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응?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런 상태지. 네가 어디 뭐 수술을 하고 무슨 큰 병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그지? 그런 가물을 다 걷어냈어야 됐는데 치고, 그리고 몸을 맑게 깨끗하게 해줘서 얘가 일반적으로 지 생활을 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애기를 데려다가, 어? 신굿을 시켜놨으니, 그렇다고 신굿을 하고 나서 뭐가 뭐 일을 하고 평생을 가야 되는데,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붙잡고 갈 수 있는, 뭐, 기둥이나 뿌리가 하나도 없고, 응? 그 몸은 몸대로 다시 또 궁금하고. 아우, 진짜. 굿을 많이 한 게 병, 아까 말한 뭐 조상굿, 병굿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신굿은 요번에 그냥 한 거였는데 굿을 해도 아니 너는 그 전에 할머니가 얘기할게. 네가 지금 굿을 수십 번을 했어도 적시적대에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굿을 한 번도 너는 못한 걸로 보여. 할머니가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왜냐하면 평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들이 다 재수굿을 할 사람들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다 조상굿 할 사람들 아니야. 조상굿 따로 할 필요 없어. 니들 굿하면서 어차피 조상 놀고 조상굿 다 가리 풀고 하는 거야. 어? 무슨 조상굿 못을 잡아서 따로 해. 진옥이 아닌 이상에. 다들 귀신들만 끌어모은 격이 됐으니 니 몸뚱아리가 평할 일이가 있겠냐 이놈아. 어? 정말 그때 너한테 맞는 굿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나도 못한 걸로 보인단 말이야. 아까 할머니가 얘기했잖아. 너는 50 넘은 사람이 평생 해도 못할 굿을 하네라고. 아까 할머니가 얘기했지? 너는 지금 여러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굿이야. 그러니까 아닌 거를 자꾸 볼라 그러고, 아닌 걸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말어. 응? 하다 보면은, 이제 네 인생이 이제 시작인데, 너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네가 폐인 될 순 없잖아. 그지? 신제자들은 신령님 모셔 아무리 신굿을 크게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지네가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신에서 내려온 제자가 아니면은 찾아온 몸주가 아니면은 그 길은 가시밭길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네 직장 생활 하던 거 다시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정리 딱 하고 너는 새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걸로 맥락을 네가 잡고 가야 된다 그러지 할머니가. 응? 이건 대한민국의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신굿을 하고 난 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울면서 밤을 새우고 갈 길을 잡지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점상에서 들여다 봤을 때는 그분들은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는 사람들을 정말 무분별하게 신굿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기를 낳았으면은 기저귀라도 갈아주고 똥오줌이라도 치워주고 아기가 걸을 수 있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것들을 아무것도 책임져주지 않은 채 정말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라 기도만 해라 기도해서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들 백일 기도 천일 기도를 한들 신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정말 이거는 같은 무속인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신이 아닌 자손들 신령님들이 이렇게 내리셔서 몸주가 될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신굿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굿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오늘의 공수예요. 인간이 어리석으면 한 번 한 거는 몰랐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 두 번, 세 번 같은 것을 되풀이해갖고 당하는 거는 당한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제발 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수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